자, 2과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제목부터 해보죠. My favorite thing. 내가 좋아하는 것. 자, 이 과에서는 취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Toronto Monday, March 25th, 2013 또는 201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일기 형식이죠.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토론토에서 이렇게 되죠. 자, 영어에서는 자, 일단은 장소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간을 나중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우리 일기에서는 장소를 안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럼 날짜를 쓸 때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일단 요일을 먼저 씁니다. 요일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월, 일, 월 플러스 일을 그 다음에 쓰고요. 그 다음에 연도를 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거꾸로죠.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요일 이렇게 쓰죠. 아, 근데 자, 영어에서는 월은 숫자로 쓰지 않습니다. 숫자로 쓰지 않고 자, 각 월의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뭐 이런 식으로 월을 나타내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자세하게 인터넷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은 여기에 보면은 일 있죠? 요 일은 숫자만 표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서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써도 좋고 이거죠. 서수. 서수로 써도 좋습니다. 근데 단 읽을 때는 기수로, 서수로 읽습니다. 기수로 읽는 게 아니라 서수로 읽습니다. 자, 일은 숫자만 써도 되고, 여기 일이죠. 숫자만 써도 되고. 근데 읽을 때는 25가 아니라 25th. 이렇게 읽습니다. 25th. 그러니까 th가 붙는 것이 서수죠. 서수로 읽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연도를 읽는 방법은 반을 쪼개서 읽는다는 거죠. 20, 그 다음에 13 이렇게 읽어죠. 2013. 두 자리씩 끊어서 읽는다는 거. 그래서 2013 이렇게 읽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2013 이렇게도 읽어요. 그래서 2000년도는 2000고요.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 2013 이렇게도 읽습니다. 자, 1997 이렇게 되죠. 19 97, 1997년 그렇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소는 시간 앞에 나오죠. 그래서 장소가 먼저 쓰고 시간이 나중에 쓰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문 한번 좀 들어보죠. I went to Seoul last year. 나는 작년에 서울에 갔다. 장소가 먼저 나왔죠? 시간이 여하튼 나중에 나왔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Join us, music friend. Fun soccer.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Music friend. 그러면은 뭐죠? 클럽 이름이겠죠? 그다음에 fun soccer도 클럽 이름이겠습니다. 자, join us. 우리랑 함께 하세요. Music friend. 그다음에 fun soccer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는 포스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join us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join us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쓰면은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모임과 함께 쓰면은 어디에 가입하다,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거기에 music friend 우리말로 하자면 음악 친구라는 이제 클럽 이름이죠. Fun soccer 이 말은 재미 축구 그러니까 즐겁게 축구를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루시의 말을 보죠. 루시의 경우에 I'm a guitarist in the school band, so my guitar is really important to me. 자, 나는 기타리스트다, 기타 치는 사람이다. 학교 스쿨 밴드에서, 그러니까 학교 밴드, 학교 악단이죠. 학교 악단의 기타리스트이다. So,
그래서 나는 나의 기타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타리스트 할때 IST가 있죠. 요거는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고요. 그 앞에 기타는 악기죠. 이와 같이 IST를 붙여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guitar 그러면은 guitarist, piano 그러면 pianist 이렇게 되죠. 자, 피아노 할때 오차 빠뜨리고 IST를 붙였죠. 자, violinist, 바이올린 치는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and란 말은 우리 밴드, 악단이라고 그러죠. 악당이 아니라 악단. So, 그래서 나의 기타는 나에게 있어 정말로 중요하다. Really, 정말로. Important, 중요한. 자, to라는 말은 뭐뭐에게라는 말이 되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자, 이거를 to I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to라는 것을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to I. I는 주격이죠. 주격을 쓰지 않고 여같이 목적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쓴다는 거 이해를 좀 들어볼까요? to me, to I 아닙니다. to we 아니죠. to us 이렇게 써야 됩니다. to her, to him, to them. 자, for라는 말은 무엇을 위해라는 말이죠. for me, for us. For her, for him, for them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전부 다 목적격입니다. 이게 목적격을 쓴다는 걸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I have three guitars, but the small one is my favorite. 나는 세 개의 기타가 있는데, 하지만 가장 작은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세 대씩이나 있어요, 기타가요. 자, 기타는 셀 수가 있습니다. So a guitar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세 대의 기타 그러면은 three guitars. 자, 복수는 어떻게 씁니까? 자,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듭니다. But 하지만 이런 말이죠. 자, 작은 것, 작은 기타죠. 이 one이 가리키는 것은 기타를 말합니다. 그래서 one은 우리말로 것 이렇게 되고요. 앞에 있는 이 기타 하나를 가리켜서 one이라고 하죠. 그래서 one이 가리키는 것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small one 그러면 작은 것, the big one 그러면 큰 것, which one 그러면 어느 것. 그래서 one의 의미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복수는 ones란 말을 씁니다. one에다가 s를 붙여요. the small ones 작은 것들, the big ones 큰 것들, which ones 어느 것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장, it's from Germany and it sounds beautiful. 그것은 자, 기타를 말하죠? 작은 기타를 말합니다. 독일에서 왔고, 독일산이고, it sounds beautiful. 아주 소리가 좋다. 여기에 sound란 말은,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sound만 소리란 뜻도 있지만, sound plus 형용사, 그러면은, 뭐뭐하게 들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Germany, 그랬는데요. 독일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젊은이, 그래요. 독일입니다. 그것의 형용사형은 Y를 빼고 German 이렇게 합니다. 독일의 또는 언어를 가리켜서 독일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sounds beautiful 그러면 아름답게 들리다. 그 소리는 아름답게 들린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있네요. 자, N의 말을 보겠습니다. N의 말. I have a cool cell phone. 나는 아주 멋진 전화기를 갖고 있다. 셀폰이란 말은 이동전화죠. 우리말한 핸드폰을 말한다. 셀폰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다른 말로 모바일 폰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이란 말은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쿨 그러면은 시원한 이런 뜻도 있고요. 시원하면은 아주 끝내주는 거죠. Very nice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I love it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정말 좋아한다. 자, 그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the cell phone을 가리키죠. 그 핸드폰을 되게 좋아하죠. 아마 아이폰인 것 같아요. 농담이었습니다. It has games, music, and a camera. 그것은
게임과 음악과 카메라를 갖고 있다. 그 이동전화는 게임, 음악, 카메라를 갖고 있다. 그렇죠? 자, has라는 표현 좀 공부를 해볼까요? 자, 이 has는 3인칭 단수일 때 쓰이는 거예요. 자, 이시 3인칭 단수죠? 그럴 때는 has를 쓰고요. 나머지는 have를 쓰게 됩니다. 자, have를 쓰는 경우와 has를 쓰는 경우 좀 비교해서 예문을 들어보죠.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말할 뭔가가 있다. I니까 have를 썼죠. She has something to tell you. 그녀는 너에게 말할 것이 있다. She 3인칭 단수니까 have 대신에 has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games 할 때는 s를 붙였고요. music 할 때는 s가 없고요. camera 할 때는 또 어를 붙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게임은 셀 수가 있죠. 근데 보통 게임은 한 개만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개를 갖고 있겠죠. 자, 카메라는 핸드폰에 한 개만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음악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a music이라고 쓰면은 틀린 표현이 되겠어요. 하지만 game, camera는 셀 수 있어서 a game, a camer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러 개를 할 때는 games, 한 개를 할 때는 a camera 이렇게 쓴다는 거. 자, I watch TV and use the internet only. 나는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또 거기 그 위에 인터넷을 사용한다. It is 가리키는 것은 셀폰, 즉 이동전화, 핸드폰을 말하죠. 자, 전치사 on을 썼는데 자, 어떤 인터넷을 보려면 핸드폰 표면 위에 나타나죠. 자, 표면을 나타낼 때 전치사 on을 쓴다는 거. 그래서 on in 그러면은 on the cell phone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in fact it has everything.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컴퓨터니까 그러죠. 그것은 핸드폰이죠. 모든 것을 갖고 있다. In fact 사실 everything 모든 것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읽기 부분 첫 번째 마치도록 하죠.